그래서 김도헌 66 도문장 말하기 테스트 전번에 못했던 거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Who am I? Who am I? Who am I? 너는 누구니는 뭐예요? Who are you? Who are you? 그렇죠. 그녀는 누구니? Who does she?지금 이거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예요. 그러면 그녀는 누구니는 뭐겠어요? Who are she? 아, who are she구나. 아니요. Who is she? 그래. 많이 헷갈려 이거. 오케이. 계속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나에 대하여. There are lots of stories about me. 그렇죠. There are lots of stories about me. 뭐라고요? There are lots of stories about me. There are lots of stories about me. 자, 여기 there are There are. 중요한 표현이라 했어요. 뭐뭐들이 있다. 뭐뭐 하나가 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가 있다. 여러 개가 있다는 there are고 여러 개 하나가 있다고 할 때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가 있다. 많은 이야기들 이 영어로 lots of stories인데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안만 길어봤자 There are lots of stories.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어떤 많은 아주 잘했어. 알았어. 눈치챘어? Lots of stories 안만 길어봤자 이시요? 아예 돼요. 이거로 했다 아니면 저거로 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Lots of stories 하나야 여럿이야? 많은 하나야 여럿이야? 여러 개. 그럼 여럿이면 안만 길어봤자 뭐야? 안만 길어봤자 돼요. 데이야? 데어야? 이시야? 1.2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가 There are 퍼펙트. lots of stories about me. 다 맞았어. 많은 어떤 시 뭐라고? 많은 어떤 시 이거 가져가도 돼. 여기 둘 테니까. 많은 Lots of stories. 많은 이야기들이니까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많은 이야기들 많은 이야기들 안만 길어봤자 뭡니까? 안만 길어봤자 뭡니까? Lots of stories, 많은 많은 이야기들 안만 길어봤자 뭔지 한참 걸리네요. 네, 나는 아니고 태열도 아니고 입도 아니고. 몰라요. 아직 여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There are lots of stories. 이거 안만 길어봤자 히야? 아니요. 왜 아닌데? 에이. He가 아니. 왜 히가 아닌데? 왜냐면. 히는 남자 한 명을 안만 길어봤자 할 때는 그거 하는 거니까. 네. 그럼 시야? 아니야, 시는 여자면은 없겠어. 그럼 이시야? 그거. 안만 길어봤자 이시야 이거. 그거 눈치 그만 보세요. 눈안 맞춰야 되겠다. 눈치 보고 자꾸 대답해가지고. 이시냐고요? 네. 그렇죠. 왜? 왜냐하면 그 많은 이야기들 그때야 그 뭐라고 하지? 그렇죠. 어떨 때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거 얘기하면 되잖아. That's up there. 어떤지. 뭔 소리 합니까? 뭐 어떠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Stories, 뭐 해피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해피 희시이랑 에이 그쵸 행복하니까 네. 그쵸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네 뭐 내야 내는 네, 해피를 어떻게 안만 길어봤자 할 수 있냐 네. 무슨 시라 무슨 시라야지 안만 길어봤자를 합니까? 안만 길어봤자 뭐뭐 어? 이름 씨라야지 안만 길어봤자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어야지 네. 어?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 무엇이나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야지 안만 길어봤자 할 수 있는데 해피가 행복하니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Are you happy? How? 근데 무슨 이거 안만 길어봤자를 합니까? 아예 이걸 안만 길어봤자 하는 거 물어보는 자체가 막 잘못된 거지. A happy boy. A happy boy.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행복한 남자의 한명.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A happy boy. 귀여. 그래. 그럼 a happy girl이면. A happy girl. 쉬어. 그러면 happy girls는? Happy girls eat. eat이죠, 그쵸? 네. 뭐가 얘야, 얘는. 네. 어? 눈치 좀 그만 보고 네가 아는 걸 대답하라고. 어떨 때 안만 길어봤자 했을 때 eat이세요? 어떤 것 할 때? 이거 뭐야? 히야, 쉬야, 이시야, 데이야 이거. 이시. 이렇게 하면 히야, 쉬야, 데이야, 이시야. 데이요. 그러면 Lots of Stories의 뜻이 이러면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데이요. 그래, 데이잖아, 데이. 네. 네. 그러니까 여기에 R가 있네. 네. 어? 여러 개가 있다고 하니까 there are지. 네. 그럼 만약에 뭐가 한 개 있다고 그럴 때 뭐라고 그러겠어? 있어요. 뭐뭐 한 개 있다는 표현은 뭐야? There are. 아, there are야? 네. There is. 왜 한 개가 있다고 할 때는 there are가 아니고 왜 there is일까? is랑 같이 쓰는 게 뭐야? I야? I is 이렇게 써? 아니요. 응? 아니면 you is 이렇게 써? 아니요. 그럼 he is 이렇게 써? He is a... 이렇게 쓰냐고 네 She is 이렇게 써? He is a... 응? 네 It is 이렇게 써? 네 It is 써요 He, she, it의 공통점 남자 한 명, 여자 네. 한 명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거 하나 네 그러니까 뭔가 하나 있다고 할 때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There is 여러 개가 있다고 할 때는 There are 그래서 계속해서 A lot of birds live with me in my cold castle.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어디 왜 어디서 많은 박쥐들이 세 가지 문장 눈치 좀 그만 봐 네. 눈치 네. 계속 눈이 왔다 갔다 눈이 왔다 갔다 네.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냐고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뭔지 물어보면 누가다를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누가다 여기 누가다는 어디 있어 많은 박쥐들이 산다요 누가 뭐 한다 한다 그럼 여기 영어에선 뭐야? 누가? 많은 박쥐들이 산다 그럼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요 그렇게 끝내면 됩니까? 어느덧 하다시라고 했으면 그 하다시도 종류가 세 가지 있으니까 그 중에 뭔지도 얘기하라고 몇 번을 얘기합니까? 많은 박쥐들 하다시 뭐야 그래 하다시 중에서 하다시의 세 가지 종류는 뭐 있어? 하자, 시시 이시요. 뭔 소리 합니까? 두 더즈요. 세 가지 종류. 그건 두 더즈 또 디드. 그래, 그 중에 뭐냐고?
does. 그렇죠, does죠, 그렇죠. does인 이유는? 나는 박쥐들을 찾는다. 그 뒤에 뒤에 S 또 저런다, 또 저래. 아니, do, does, did인지는 얘를 쳐다봐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어? do, does, did가 무슨 시 속에 들어가는데? 하다시요. 그러면 that's가 하다시야? 아니요. 어? 뭔 소리야? does 같은 소리 하고 있네. does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어? 하다시 뭐야? 하다시 중에서. do요. 왜 두인데? 어나더 배치니까 많은 박쥐들 어떤 시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 하다시 속에 두가 들어가고 어떨 때 더즈가 들어가고 어떨 때 디드가 들어간다 했어요? 더즈는 히시 누가다 할 때 그가 산다 he lives 그녀가 산다 she lives 그것이 산다 it lives 어 누가다 할 때 얘가 지금 a lot of bats 나만 길어봤자 뭐예요? 돼요. 왜 돼인데? 왜 he도 아니고 왜 she도 아니고 왜 it도 아니고 왜 I도 아니고 왜 you도 아니고 왜 they냐고. 왜 they냐고요. 응? 왜 they냐고. 여기에 lots of stories의 뜻이 많은 이야기들이란 뜻이고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야? lots of stories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데이가 왜 데인데? 어떨 때 데인데 안만 길어봤자 안만 아니 히는 어떨 때 안만 길어봤자 히가 돼? 많은 이야기들 이름지 히는 아니 안만 길어봤자 하는 건 다 이름 씨니까 하는 거야. 어? 이름 씨니까 데이입니다 하면 그러면 뭐 보이는 이름 씨니까 이것도 데이인가? 어 보이는 그러면 이것도 데이가 되는 거야 안만 길어봤자? 어 보이는 안만 길어봤자 뭐야? 어 보이는 다수야 히요 그래 다자 어 보이가 왜 안만 길어봤자 히가 돼요? 한 명의 남자니까 네. 어 스토리 안만 길어봤자 뭐야? 이시요 왜? 한 개가 지는 건데 그러면 라츠 오브 스토리즈는 안만 길어봤자 뭐야? 라츠 오브 스토리즈 데이 왜 데이야? 왜 데이냐고 S가 붙어있어 뭐뭐 들 S가 붙어 있어서가 아니고요 뭐뭐 들 이란 뜻이니까 Teeth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Teeth는 이죠 왜? Teeth는 그 이빨 한 개 투스는 한번 길어봤자 돼요 이빨 여러 개 투스가 이빨 하나고요 티스가 여러 개 이빨 드립니다 네. 그러면 lots of stories 한번 길어봤자 뭐예요? lots of stories 한번 길어봤자 응? 돼요 왜? 많은
왜 안 만들어봤자 lots of stories는 왜안 만들어봤자 day가 됩니까? 여러 개니까. 어? 여럿이니까. 그러니까 day니까 여기에 문장에 지금 네가 보고 있는 there are lots of stories about me는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지. 네. 그럼 비동사면 am이나 is를 쓸 수도 있고 are를 쓸 수도 있고 또 과거형이면 was를 쓸 수도 있고 또 were를 쓸 수도 있는데 지금은 뭐가 보여? are가 보이지. 네. 어, 왜 are야? 다른 건안 되고. 잠깐만. Lots of stories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day am이야, day is야, day are야. day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야? day are요. day are니까 그래서 여기 are가 있다고. 만약에 이야기 하나가 있다고 얘기하고 싶어. 나에 대한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고 싶다 치자, 그치? 이걸 어떻게 할래? 나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하나의 이거 영어로 뭐야? 이거 영어로 하나의 이야기. 영어로 뭐냐 그래? 없어요. 그럼 안만 길어봤자 뭐야? 이시요. 그러면 나에 대한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되고? Stories. 둘 중에 뭐야? There. 둘 중에 뭐냐고? Is야, are야 여기에. Is요. 왜? Is는 평균. story 안만 길어봤자. 이시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문장은 이 문장이야. 이 문장이 뭐라고? A lot of birds live near me in my cold castle. 오케이, 그러면 누가 다 찾아보니까 누가 많은 박쥐들이에요. 산다, 누가다고. 영어에서 표시해볼까? 누가? A lot of birds가 뭐 한다? live 한다고.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리브 산 하다시요. 하다시. 그럼 하다시라고 내가 끝내지 말라 그랬잖아, 절대로. 하다시면 그 중에서도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뭐야? 뒤요. 왜? 그래, 이 속에, 여기에 더즈 아니야? 더즈? 어? 더즈 아니야? 두 더즈가 무슨 박쥐 속에 들어가냐? 박쥐가 하다시냐? 박쥐 하다냐? 어? 두나 더즈는 여기에 살다란 뜻을 가지고 있는 리브 속에 들어있고, 만약에 이 속에 두가 들어가지 않고 더즈가 들어가면 이렇게 되겠지. 알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그래, 이 속에 두 들어있으니까 원래 모습 그대로 변화가 없이 쓰였다. 그럼 도대체 여기에 왜 더즈가 아니고 왜 두가 들어가 있어? 여러 마리라고 하죠. 여기에 he leaves도 아니고 she leaves도 아니고 it leaves도 아니고 뭐니까? 결국은 쉽게 생각하면 데이요. they leave니까. 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되죠? 어디에 많은 박쥐들이 사니? Where do they live? 누가 마음대로 안만 길어봤자 해버리래. Where do you mean? 나에게 많은 박쥐들이
going to lean with me in my podcast server. But in my podcast server, or this house, where are 뭐라고 부르면 된다? Where do you 뭐라고? Where do you stay? Renew. 그렇지. 됐습니까? 너랑 같이 많은 박쥐들이 어디 살고 있냐라고 물어봤네. 됐습니까? In my cold castle 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다고? Where do a lot of bats live with you? Where do a lot of bats live with you?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A lot of bats live with me in my cold castle. Okay. 계속해서 I am never sleepy at night here. Okay. I am never sleepy at night. Okay. 그래서 누가 내가 절대 졸리지 않는다. 아닙니다. Sleepy 뜻이 뭐야? Sleepy 졸림. 무슨 시야? 어떤 시야? Okay. 그러면 졸린을 졸린다 하고 싶으면 sleepy 앞에 뭐가 있어야 돼? 하드 시간이고 비동사요. 비동사. 그래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M. 에 비동사 M. 그러니까 그럼 밤에는 여섯 가지, at night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요? 언제? 그러면 너는 언제 절대 졸리지 않니?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네. 너는 언제 절대 졸리지 않니? When are you never sleepy? 그렇죠. 이제 감 돌아왔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넌 언제 절대 졸리지 않니? When are you never sleepy? When are you never sleepy? I am never sleepy at night.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are you never sleepy? 라고 물어봤더니 에? 대답도 해보라 물어보면서? When are you never sleepy? 라고 물어봤더니? I am never sleepy at night. 오케이. 계속해서 During the day I am sleepy in a large box. 틀렸어요. 나는 잔다라는 표현 부분이 틀렸어요. 아. I am sleepy라고 했는데요. I am sleepy는 sleepy. 나는 잔다가 아니고 난 졸린다일 것 같고. I sleepy in a large box. In a large box.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누가? 내가. 뭐 한다? 나는 잔다.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내가 잔다, 슬립, 자다니까 하다시요. 그렇게 끝내지 말라 그랬는데. 두요. 왜 하다시 does도 아니고 왜 did도 아니고 왜 두야? 왜 did도 아니고 두야? 아이스. 난 한 명. 네, 한 명이 아니고. 하다시 나는 잔다 in a large box. 그녀가 잔다. She sleep. 이렇게 하면 되죠? 네. She sleep. 그녀가 잔다. She sleeps. Does sleep 하고 싶어요? 아니요. 그가 잔다. He, she, it.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문장에 주어라고 하고 주어가 he, she, it일 때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게 하나일 때 네. 나도 물론 하나지 하지만 얘는 does 아니잖아 he, she, it이야 이게 네.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요 그래서 너는 언제 커다란 상자 안에서 자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en do you sleep in a large box? 알겠습니까? 네.
너는 커다란 상자 안에서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during the day 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When do you sleep in a large box? When do you sleep in a large box?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I during the day I sleep in a large box. Okay, in a large box는 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디서? 그러면 during the day 없다 치고 네. 넌 어디서 자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ere do you sleep during the day? Where do you sleep during the day?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The box is with the dirt. Okay, 뭔가 틀렸는데?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The box is filled with dirt. Okay, filled. Filled. Filled가 아니고 The box is filled with dirt. The box is filled with dirt. Okay, 그러면 흙 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요?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엔 비어. 그러면 그 상자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is the box filled with? 됐습니까? 그 상자는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나요? Where is the box filled with? What is the box filled with? What is the box filled with? 그래서 dirt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the box filled with? 오케이, 그래서 dirt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the box filled with? 오케이, 좀 더 빠르고 정확하고 자신감 있게 dirt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the box filled with? 이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The box is filled with dirt.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 I can't see myself in the mirror. Can't see myself in the mirror. 됐습니까? 오케이, 나 자신이란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안녕히 가세요. 예. 그 다음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 후요. 문장 그건 여섯 가지 질문 같고요. 양념시요. 양념시죠. 그러면 네. 너는 누구를 거울 속에 있는 누구를 볼 수 없니? 라고 물어보면 되겠네. 너는 거울 속에 있는 누구를 볼 수 없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o can't you see in the mirror? 그렇지. 됐습니까? 그래서 myself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can't you see in the mirror?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I can't see myself in the mirror. 됐습니까? 그러면 in the mirror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섯 가지 질문 뭐 거울 속에 있는 어디? 그렇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봤겠다. Where can you see? Where can't you see? Can't you see myself? Yourself. 너는 어디에 있는 너 자신을 볼 수 없니? 얘가 you로 바뀐다며? 네. 그럼 얘도 yourself로 바뀌어야지. 네. 그래서 in the mirror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다? Where can't you see in the Where can't you see yourself? 그러니까 네. 그래서 in the mirror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다고? Where can't you see yourself? 라고 물어봤더니 난 볼 수가 없다. I can't see myself. 누구를? I can't see myself. 어디에 있는? In my mirror. In the middle. Okay, 좋고요. 계속해서 I really hate garlic. I really hate garlic. I really hate garlic. 그러면 마늘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많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을 싫어하니? 오케이, really는 이런 뜻이니까 무슨 시? 정말로 정말로 어떤 시간이고 어찌 싫어한다고? 어찌 싫어한다고? 정말로 싫어한다고.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 세 가지 문장 중에 I really hate가 미워하다니까 hate가 뉴욕. 그렇죠, 두죠. 네. 그래서 나는 너는 무엇을 정말로 싫어하니라고 묻는 말인지 할 수 있겠네요. 너는 무엇을 정말 싫어하니? What do you really hate? 그렇지. 너는 뭐가 정말 싫어? What do you really hate? What do you really hate?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I really hate garlic.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really hate? 이라고 물어봤더니? I really hate garlic. 오케이, 그 다음에 really란 대답 듣고 싶어. 네.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아까 무슨 시였어? 정말로 어찌 시야? 어찌 어떻게 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우야. 그래서 너는 어떠니? How do you hate garlic? 됐습니까? 너는 마늘을 어떻게 싫어하니? How do you hate garlic? How do you hate garlic? I really hate garlic. 어떻게 싫어한다고? 정말 싫어한다고. How do you hate garlic? 됐습니까? 그래서 garlic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do you hate garlic? garlic이란 대답 듣고 싶어. 아, 무엇을 싫어하니? 그러니까? Where do you... 뭐라고? What do you really hate? What do you really hate? 이거 물어봤더니? I really hate garlic. I really hate garlic. Okay. 그래서 people's necks look very delicious to me. Okay. 그래서 very delicious의 뜻이 뭐죠? 맛있는이요. 매우 맛있는 무슨 씨? 어떤 씨요? 그렇죠. 이 대답 듣고 싶어. 무엇이 맛있어 보이니? 사람들의 목이 어떤 어때 보이니 네. 너에게 라고 묻겠죠? 아, 네. 그래서 뭐라고 물었겠다? How people people's necks to me how 잠깐만 사람들이니까 더웠지 아니지 Very delicious to me. 여기에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세 가지 문장 중에 누가 사람들이 뭐한다? 사람들이 보기 뭐한다? 맛있어 보인다. 맛있어 보인다.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How? Look at. People next look very delicious.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세 가지 문장의 중에서 하다시요. 하다시 두요. 그러면 뭐라고 묻겠어? 사람들의 목이 너한테 어때 보이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했어? How do people's Next, 어때 보이니? Look to you. 그렇지. 여기에 하다시 두인 이유? They, 많으니까. 뭐가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안만 길어봤자 대인. 뭐가? People's neck. People's neck. 사람들의 뭐? 네. 여러 개니까 안만 길어봤자 they 지금 이 문장의 간단 버전은 뭐야? They look very delicious to me. 그것들은 나한테 엄청 맛있어 보여.
그러니까 여기 하다시 두고요. How do they look to you? 한대요. How do they look to you? How do they look? 그것들 너한테 어때 보여? How do they look to you? How do they look to you? 됐습니까? How do they look to you? 오케이, 그래서 very delicious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do they look to you? 누가 마음대로 안만 길어봤자 하랬어요. How 그거는 안에 두가 들어있다는 거 생각해내려고 하는 거고. How people's necks look to you? 어딘가 틀렸으니까 다시. How do people's necks look to you? How do people's necks look to you?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do people's necks look to you?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People's necks look very delicious to me. 오케이, 잘했습니다. 수고했고요. 오케이.